미국 래퍼 지미 워포 페이스북 캡처. 서울 등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는 미국 래퍼 마이 워포 본명 트레븐 스마트 가 18일 현지 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에서 총격으로 사망했다. 향년 21세. 미국 일간지 피츠버그 트리뷴 리뷰에 따르면 총격은 이날 오후 4시 22분께 발생했다. 차에 타고 있던 용의자는 워포와 또 다른 남성에게 총을 쏜 뒤 달아났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워포는 오후 5시 56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피해자는 목숨을 건졌다. 경찰은 1시간가량 총알이 박힌 흰색 마즈다 스포츠 유틸리티 SUV 차량을 조사한 뒤 견인 처리했다. 워포의 매니저 테일러 맥글린은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나 슬프다. 오늘 내 동생을 잃었다. 고 썼다. 워포는 피츠버그 힙합계에서 떠오르는 신예였다. 2016년 발표한 엘름 스트리트 뉴. 직 비디오는 유튜브 조회수 650만 건을 넘기며 주목받았다. 앞서 미국 래퍼 XXXTentacion 본명 자세 드웨인 온프로이 도 이날 오후 4시께 무장 강도의 총격으로 숨졌다. CLAP@yna.co.kr 2018년 6월 19일 15시 3분 송고.